예,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삼사원님, 국사님, 겸사님, 법사님, 실타원님, 문선생님, 시사님, 정인님, 여사원님. 오늘부터는 이제 재경 앞에 보고 뒷부분에 이제 6조 단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앞으로 시간은 6조 단경 쪽으로 많이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입정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가로 말하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과정이 지났습니다. 국가 운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대통령과 국회 관계랄까 이런 게 참으로 심각한데, 원불교는 지금 어떤 정중동이라고 할까? 여기 지금 화면에 목사님 있으시는데, 정인님이라든지, 가을에 지금 원불교 운명을 지금 결정을 아주 중차대 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 견해가 달리 하면서 지금 큰 걸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긴 한데, 그러면서도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 존재의 본질, 이 문제는 항상 숙제로 남아있고, 오늘도 저도 산소 가서 일을 하루 내야 하고 왔는데, 할아버지 산소인데 그 할아버지 때의 세상과 오늘은 천양지차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로서 국가와 교단 일 이토록 소중한데,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침 말이 씨의 그 소중함을 느꼈지만, 육조단경을 통해서 특히 선계통 쪽에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마 이 문제를 한동안 좀 관심 갖고 싶어서 육조단경을 2부에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1부는 불교정전. 요즘 불교정전도 그 정유성 선생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기 지금 오늘은 안 오셨나? 조 교수님, 그럼 법사님, 그래서 이제 사요와 고은에 대고 이거 가지고 그냥 굉장히 또 문제 제기가 많지요. 그건 그것대로 소중한데, 그보다 더 본질에 흐르는 문제가 뭐냐, 이거에 가장 초점을 두면서 그런 것들도 전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현상 문제도 좋지만 원불교 본질, 원불교보다도 우리 존재의 본질, 이 문제를 향해 가는 공부 모임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석조원의 지혜와 자립 능력, 그리고 지난번에는 조선 승려의 실생활. 근데 제가 조선 승려의 실생활을 지내놓고 나니까
희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120년 전 상황,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하고는 천양지차가 됐으니 아예 시각을 달리해서 좀 보자라고 하는 문제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진리의 본질, 존재의 본질, 이 문제에 향해 가는 공부를 우리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났었거든요. 오늘 또 초점은 거기다 두고 공부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성 모아서 원불교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넘어서서 우리들 모든 존재의 본질인 법신불, 어느 교 보면 법신불도 없애버리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법신불 대구가 되는 게 이론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직은. 언젠가는 좀 될지 몰라도, 궁극적 실제인 법신불 이번의 본질을 향해 가는 공부를 불교장변, 그리고 육조장변을 통해서 오늘 공부하기로 하고, 간절히 우리들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이 순간도 모든 전 우주 인간과 생명을 살리시는 법신불 궁극적 실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고 하죠. 자신인데 자신에게 빌게 뭐가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방법 중에 참나에게 간절히 귀의하는 방법을 꼭 마하리시는 빼놓지를 않잖아요. 자기 탐구라고는 자아 탐구에 초점을 두면서도 그것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막히로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귀의하려고 하는 자세. 왜냐하면 그 많은 에너지와 유력과 힘이 우리는 모르지만 온 우주에게, 만 생명에게 내려주시는 그 힘에 합의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선 승려의 실생활, 아직도 제가 입발을 안 하고 있어서 말이 좀새 나갑니다. 조선 승려의 실생활이라고는 제목으로 읽었는데, 이건 조선 승려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AI면 AGI가 지금 곧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한 2, 3년 내로. 그 다음에 나온 게 ASI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전혀 세상이 달라지는가 봐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현상적으로는 무한한 삶의 변화가 있지만 존재의 본질 문제는 아직도 요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선 승려 실생활에만 문제가 아니고 불교의 그때 승려들의 삶과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셨죠. 원불교의 어떤 성직자들, 원불교 교무들의 삶의 패턴은 그 승려들하고 비교하는 이런 정도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죠. 가톨릭의 성공회의 또는 다른 종교의 또는 유교 삶의 모습, 삶 속에서 특히 서양운동에서는 영성운동회가면서 삶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아마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 조선 승려 제목을 가지고 했지만은 선생님들이 문제 삼고
또 상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을 넓게 지금 보셨으리라고 봐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도 별로 생각 않고 이 제목 보고 이 문장 구조에 맞춰서 많이 했어요. 우리 공부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하는 데까지는 많이 못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대학의 원광 교학대학의 교수들은 좀 다를 거예요. 저희들하고는. 그러기는 해도 자칫하다 보면 이때 법문, 이때 문장 구조, 이걸 기점으로 하고 그 언저리에서 많이 논하기가 쉬워요. 전혀 한국을 달리하는, 성직자의 삶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교학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으리라 예상하고, 혹시 지난주에 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었더라면 싶은 문제를 말씀 꼭 이건 좀 우리가 한번 고려점으로 남깁시다라고 생각나시는 게 있으셨습니까? 그러신 분 있으시면은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괜히 이 대종사님의 불교 핵심론에 대한 걸, 운동교수님 빨리 지나가시고 싶어 하셨는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고, 풀어보고 싶어 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데에서 저는 자꾸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여쭤보는 이런 그러시죠.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2장도 조선 승려의 실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종사님께서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또는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조선 승려의 실생활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세속 사람으로 이만한 생활을 알고 보면 그 어찌 승려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조선 승려들의 생활이 그때의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고 하셨던 내용은 핍박받고 가난하고 못 살고 이 궁핍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대종사님이 평가하신 조선 승려의 실생활은 세간 생활을 하는 세속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혼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혼돈이 생기는 건데. 요즘에 제가 이건 맞는 말인지 불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들은 이야기라서 제가 간접적으로 전에 들은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 절에 가면은 소위 알바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판승에 준하는 이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시급을 받고, 와서, 이 행사 진행할 때 도우미 역할을, 또는 목탁 치고, 어떻게 하는, 스님 대행 역할 같은 거 하고, 식 끝나면은, 세속으로 내려가고 하는, 소위, 정식 수행승이나, 대종사님께 당대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불교 승려들의 다른 면목인 아르바이트 승려들이 없으면은 오늘날에 이 절은 운영이 안 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설마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겠냐? 현실이 과연 그런가?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모친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모친 이야기를 쓸데없이 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은, 어느 상간에 아주 험한 산 속에 있는 이 암자를 저희 모친이 다니셨어요. 때가 되고 이러면 다니셨는데, 그래서 시주도 하시고 이러니까 시절만 되면은 상간의 스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을 찾아오니까, 스님이 집을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시주를 하시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오면서, 산에서 담근 술이다 그러면서 술을 한병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니, 절에서 무슨 술이요? 아니, 이런, 요즘 절에는 무슨 술을 담궈서, 신도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런, 그런 스님도 계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네가 술을 좋아하니까 아마도 그게 그렇게 됐나 보다. 난 주길래 그냥 받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스개 하루 넘겼는데, 그게 오늘날에 대부분의 또는 이 승려들의 생활은 아니겠죠. 아니라고 99%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라도 또는 이게 그 당시 개종사님 당대 때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면 개종사님께서 그야말로 이런 상을 내 것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불법연구회를 맹칭을 하셨지만, 새로운 도단을 열지 않으실 수 없었던, 실정을 지금 토로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걸 이제 다시 이제 복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불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가 불교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불교가 우리가 연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교화적인 면에서라고 불교보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런 과거의 지난 100년을 해서 돌아보면서 볼수 있는 요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너무 말씀을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질문, 문제 제기하신 게, 과연 이런 조선 승려들의 삶에 대해서 소태사님께서는 총체적으로 긍정을 하셨느냐, 부정을 하셨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질문을 하셨지만, 뭐 이분은 이랬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누가 딱 하기보다는 이거를 계기점 삼아서 승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삶 전반을 한번 점검을 또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ASI가 앞으로 나오고 난뒤한 10년 후에라도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성직자의 삶을 볼 거냐는 끝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검토해가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로 이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뭐 최종적인 말씀을 보면은 이 수범은 생활 쓰레기를 쓰다듬습니다. 군인과 감시원들은 쓰레기 봉투를 무작위로 뜯어 누가 내용물에 조금 음소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내에서 나오는 450톤의 생활폐기물 홍사님 음소해 주시죠. 하지만 내구현한 15년에서 9년이 더 지났습니다. 예, 홍사님이 자꾸 소리가 울려집니다. 예.
불가전한 부분이 이제 은성광 선생, 음소거 해주세요. 네. 예. 수원 시장은 물론 지난 총선 후보자들도 이구동성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아직도 음소거 안 됐어요. 부스터께서 음소거 제가요? 아직 안 됐는데. 저는 난 거울 누르면 멋이 생겨. 했습니다. 됐어요? 네. 김문두 선생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음소거가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여기 문장 구조로 볼 때, 소태사님이 긍정하셨느냐, 부정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문제 제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상적 성직자의 삶이 뭐냐라고는 고 문제를 저희한테 던져신, 그것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끝없는 문제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이 느껴지네요, 보니까. 특히 그 알바 승려 제도, 이거 저는 과연 그거 부정해야 할란가는 몰라요. 제가 한 30년 전이죠, 지금. 80살이니까. 예, 30년 전에 일본 가서 그 교환교수 조금 있을 때 보니까, 봉본원사, 서본원사라고 해서 정토교가 제일 커요. 오히려 밀교보다도 더 크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게 봉본원사, 서본원사 해가지고는 두 개가 있어요. 큰 사무실이. 원불교로 보면은 지금 그저 식당 위에 있는 무슨 관이지? 법원관? 거기서 모든 사물을 다 보듯이 칸막이도 별로 없는 속에서 승려 생활 내내 다 회사 출근자들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다 성직자들이에요 보니까. 그참 이상하다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다 바뀌더라고요. 일본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승려 제 삶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원불교만 해도 앞으로는 교무들로서 각 부서 다못 채운다고 저는 봐요. 특히 복지기관이 됐건 여러 기관들은 제가 거의 교도님들을 써야 한다고 봐요. 이왕이면 알바 일반인이 아니라 교도 중에서 써야 할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나중에는 뭐 제가 출가 구분이 없어요. 이 맡은 역할을 이게 보면. 그래서 현재 승려들은 알바 승려제를 쓴다는 것이 그건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도 거의 그 상태가 와요, 지금. 이제. 웬만한 일들은 그 많은 교육기관을 거쳐서 길러낸 성직자들을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 그 사무 한 분야만 보도록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들로 채워야 한다고 봐요. 특히 성직자들, 예를 들면 여기 승려라고는 그 전문적 그 성직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는 그 문제를 요 조선불교 승려 생활 이 문장 구조에서 찾지 말고 이건 그런 문제를 던져준 걸로 보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라고는 미래의 이상적인 성직자상, 성직자의 어떤 삶의 구조. 근데 지금 성직자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저는 공부가 안 됐다고 늘 얘기하는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생활이 안 되는데 뭐 공부가 뭐이고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46살 먹은 교무가 며칠 전에 부부간에 저희 집에 한번 왔는데 보니까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또 만난 거예요. 다행히. 그 옛날에 제가 논문에 대해서 조금 지도해 줬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제라도 다행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난 건참 다행인데 진정한 것은 존재의 본질이 뭐냐 하는 데눈 뜨는 거. 그건 원불교에 마저도 매여서보다는 더 넘어서서 봐라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뒤늦게나마 교단에서도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분야를 고려를 안 하면 학생들이 안 와요, 아예. 성직자를 지원을 안 해요. 아마 그런 그살 기초적인 생활도 있지만 일반 사회적인 상식과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시대를 따라 학문을 연마가 안 되면은 교무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하는 정도 가지고 교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교무예요. 일반 종교나 똑같아요. 궁극의 절대 진리를 참으로 내 생애를 바쳐서 가건노라라는 요 메인 주 포인트가 이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상적인 미래, 이상적인 어떤 성직자상, 성직자의 삶, 요게 지금 요 문장 구조에서는 딱 그의 숙제가 와요. 근데 아직은 그 문제로서 교단서 진지하게 지금 토론도 별로 적고 딱 닥쳐 있는데 가장 지금 아쉬우고 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근데 경제 문제 못지않게 제가 가장 주는 것은 누구들 법신불이론 상을 아느냐 그거예요. 몰라요. 그냥 틀지어서 만들어 놓은 이론상을 왜곡하는 정도에 머물러요, 이게. 그런 것까지를 지금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저는 그래서 아, 이게 지난주에 한 내용이 우리가 별로 얘기는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교단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런데 이제 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알바생 제도를 그래서 되느냐라고 처음엔 보신 것 같은데 시대가 별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를 놓고 보면. 그래서 가장 메인된 법신불 이론에 대한 여기다가 생명을 거는 경제생활도 어렵고 여건도 다 어렵지만 이 문제에 초점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교단의 어떤 그 배려와 또는 관심사. 이거 저는 그게 숙제로 자꾸 와져요, 이게 보니까. 예, 혹시 희사님, 이거는 뭐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거기서 느낌이랄까를 저는 했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 말씀 좀 하시죠? 아까 홍사님이 화면에 계속 나오시던데, 네, 그 홍사님은 아마 이런 거 느끼신 거 연세도 제일 많으신 편이 보니까. 희사님이 그 대강 그 아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소위 말해서 손님이라든지 이 목사라든지 우리 같은 그 교무 그런 분들은 특정적으로 개인 삶을 버리고 봉사에 뭐랄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주로 그런데 개인 알아들었는데, 삶을 예. 버리고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앞으로 시대에는 안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개인 삶보다도 봉사 정신에 기인한 그 오로지 스님으로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희사님 말 들었는데 저는 뭐 그래서 꼭그 그게 말씀은 아니실 거죠. 아닙니까? 그런데 예. 사실 그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기독교 목사들은 직업을 사실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회 대학을 나오고. 예. 실제로 저 직업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떨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뭐 성직자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 교도지만은 우리 원불교 교무님은 항상 봉사하고 월급을 적게 받아서 산다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교도가. 좀 굶으면 어떠냐? 돈이 좀 모자라면 어떠냐? 그런 아주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벗어나야 된다. 현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도 직업을 가지고 자기 개인을 양성해야 되는 행편이지 우리가 무한한 봉사만 지금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종사님께서 당대에 보셨던 조선 승려들은 성풍명을 하면서 유유나게 천상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지낸 것으로 지금 이 조선 승려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서술을 해 놓으신 게 아닌가. 조선 승려의 실생활이 좋은 그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이걸 누가 승려되지 않으려고 했겠느냐. 근데 그 실생활이 이랬고, 근데 실제로는 수도자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시의 조선 승려의 실생활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국사님 말씀에 저 대단히 동의합니다. 이 교무님들이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살신 승인하는 이런 자세로서 이 교무 생활을 해 오시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특히 어릴 때부터 배에 왔던 이 교무님들은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하고 지금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런 걸볼 때에 개혁의 방향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진짜 설정을 잘 해야 된다. 지금 그야말로 각자한테 맡겨놓고 스스로 알아서 가서 형편대로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의 당대에 느끼신 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희사님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지, 지금 그쪽을 막 찬성해가지고 지금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저런 것을 다 종합해서 봐야 하는 시점 아니냐, 막 그러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소태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하셨던 부분은, 불교학에서 얘기할 때는 진제, 속제 이런 표현을 쓰듯이 자기 존재의 본질 문제에 온 생명을 다 바치는 삶 구조가 진제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으로서 일반적 삶에 관한 문제를 배제시켜 놓고는 또안 된다라는 것을 이 불교는 양쪽을 다 하거든요. 근데 승려들은 긍정적이라면은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일반 생활은 승려들을 협 아니 이제 교도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지 않겠냐. 그 얼마나 진리 추구가 마을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돈안 벌어먹어요. 그 사람들 그냥 저절로 다 공양을 당해내는 걸로 알아요. 이제 그런 진리 추구라고 할까 하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러나 이게 모든 승려들이나 성직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무의도식어는 승려들이라 해서 육아에서 그냥 조선조 싹 때려잡아버렸잖아요. 승려들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 의해서 그게 열려지기는 했지만은 삶 구조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는 비판과 또는 어떤 그 속에 진정은 추구해야 할 부분이랄까, 이런 양면을 지금 문제를 넣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 소태사님이 어떠셨느냐라는 게 너무 초점을 거기다 두지 말고, 우리가 오늘날 놓고 볼때 원불교 성직자, 뭐 불교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건 모르는데, 보편적인 성직자라면은, 인간 일반이라면서도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양면성을 잘 갖춰진 여러분들 후배들이고 어린 제자들이에요. 다이 앞으로 교무들 나온 사람들은 아주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인 출가만이 아니라 출가재가가 다 같이 고민해줘야 하고 그게 원불교 운명하고도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지난 시간도 그랬고 오늘 시사님도 이 양반이 지금 긍정하신 거야, 부정하신 거야,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 제기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해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던져주신 거예요. 이게, 교수들 몇 사람만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종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에서도 이건
가장 중요한 과연 성직자가 뭐냐, 원무교 성직자가 뭐냐 하는 문제. 뭐 불교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요 항에 지금 숨어 있었다고 보네요. 답은 못 내고 있습니다. 누가 또 우리 원사님이 아까 얘기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던데. 원사님, 뭐 아까 얘기하시려고 안 하셨어요? 예,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예. 네. 겸사님이 지금 자료를 아주 참 계속 추구하고, 조선불교 유신론도 한번 좀 우리 살펴보자라고까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모으고 계신가 봐요. 그러시긴 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안목도 대단하시니까, 우리 겸사님 혹시 이 분야에 대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상적인 미래의 성직자, 이건 원불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런데 우선 우리 원불교가 그런데 그 겸사님은 죄송합니다만은 교무님이십니까? 저는 그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보통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분야에 완전히 보직 전문가이신지. 선생님 정년하셨다고 지금 들었는데 우리 겸사님 좀 교무님이신 아니고요? 교무님은 아니시죠? 그러면은 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아마 예. 이 손녀 딸 보느라고 지금 마이크를 못 켜놓고 있는 것 같은데, 겸사는 원무님이시래요. 원무. 아, 그러세요? 원무님이시고, 사회의 전공은 국어 교사 출신이시고, 아, 예. 그다음에 이 양정교당 회장 출신이시고요. 부산의 양정교당. 지난 부산의 양정교당의 전임 교무님, 앞에 교무님이 지금 강남교당의 지산 교무님이십니다. 지산 교무님이 양정교당에 계실 때에 한 10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과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그 흔적이 오늘날 아주 풍부한 자료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날을 미리 1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사님께서 놀라실 만큼 자료가 풍성하게 많이 있는 것은 한 10년 예. 전부터 공부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참 놀랍고. 원무님이세요, 원무님. 아, 원무 그렇구나. 지금 한 10년 차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올리는 것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거 대단한 일이다. 그 정도뿐이 모르겠어요. 형사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조금 전에 그 연산 종사님 들어오셨더만 나오셨네요. 아, 그러세요? 예. 연산 김원도 종사님이 잠깐 들어오셨더만 안 보이시네요. 앞으로 원불교 수의단이 되거나 종법사가 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교단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고 하는 지도자를 뽑는 데에도 그냥 깜깜이식으로만 과거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연사님도 아까 오셨다고 그러는데, 연사님도 교단의 중요한 지도자예요. 애를 쓰면서 애로이 외치는 부분도 많으시죠, 연사님도. 우리 이제 아마 고등학교 선배 되실 거예요. 연하촌 쪽으로 보면 한 10년 가까이 선배들이 돼요. 근데 지금 조 효사님이 제 1대고, 이재성 선생 같이 1대였는데, 박정수 선생은 아마 2대인가 3대인가 되고, 그분들이 옛날에 주장했었던 내용들도 거의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냥 교단 중심으로 가는 체제를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선배님들, 원불교 선배도 되지만 학교 선배도 되거든요. 형님들 뭐더시오 도대체? 교단을 이끌어갈 생각을 좀안 하고 왜 질질 끌려만 댕기오? 저는 아주 늘 항의를 해요. 그렇게 끌려댕긴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근데 그 양반들은 자기 동년배들의 사회 나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뒤처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하다가 그만둬버린 그 학생 출신들 많아요. 이제라도 저는 좀 용기를 내가지고, 저는 최근에 그 김준영 선생을 겸사님이 한번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준영 선생은 휴역으로 지금 하는가 보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나가더라고요. 종교인문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꼭지를 겸사님이 보내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교단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원불교에서 나오다니, 이거는 좀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봐요. 어디에 국집되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 종교의 본질, 이런 문제를 접근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도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실험이 자꾸 나와야 한다고 봐요. 루터가 괜히 나온 겁니까, 그게? 예, 혹시. 지난번에 그 조금 우리 연결을 하려도 지금 미국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상일 선생이 또그 상당히 견문이 넓어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다 미국 가서 가르치고 다 해보니까. 근데 문제의식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래 봐야 제도권 내에요. 근데 준영 선생은, 아니, 내가 제도권 내에서는 그게 자유롭지가 않다. 그럼 한번 널리 일반 보통 종교라는 이름을 띄워놓고도 한번 상담을 하거나 함께 동행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다라고는 시도가, 저는 그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불교에서 그만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원불교에서도 아마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뭐 승려 생활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가 휴역이라고 하면서 휴역하는 기간 동안은 지금 한번 그 실험을 하는데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관심 갖고 문의하고 상담하고 온 사람들이 꽤나 있는가 봐요. 다른 선생님들 혹시, 아까 겸사님이 그래도 조금, 혹시, 아까 질문 좀 하셨으니까, 국사님 하셨으니까, 겸사님, 요 분야만 아니신 것 같아, 우리 겸사님은. 자료, 특히 금강경을 가지고 그 제가 공부인 대회를 몇 번을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발표도 하시고, 자료에는 아주 정확한 자료, 할까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럼 과연 여기만 그럴까 했더니, 유신 문제도 보니까 원불교 혁신론만 볼게 아니라 조선불교 유신론도 한번 꼭볼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저보고도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사고의 폭을 이게 기점이 되되 그 기점을 통해서 폭넓게 해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충분히 하시겠더라고요. 유진님, 혹시 아까 희사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유진님은 참 생각이 깊고 폭이 넓어요. 별로 지금 말을 잘안 해서 그러지. 이미 딱그더 높은 고지를, 등고선이 더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딱딱 준비가 돼 있어. 대답을, 겸사님도 대답이 없고, 유진님도 대답이 없네. 유진님이, 현진님이 복포를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현타원, 현타원입니다. 무슨 현자가 현자예요? 고개 현자입니다. 고개 현. 묘산변에 그래요. 볼견자 있는, 볼견자. 고개 현자. 예.
현타원님이십니다. 예. 현타원님 축하드립니다. 실력으로는 이미 버퍼를 바꿔도 남아요. 보니까 딱 내려다 보고 있더라고. 딱말 없이 보니까. 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아마 법사님이 들어오셨으면 할 텐데, 광륜 법사님 말고요. 오정법 법사님. 예. 그 조금 전좀더 시야를 넓혀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걸좀 과도할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타원님 혹시 지금 어떠세요? 그동안 이제 많이 눈을 뜨시는 것 같아. 자고 보니까. 맞습니까? 문혜정님, 성타원님 맞아요? 네, 열심히 듣고 잘 예. 있습니다. 아, 우리 누구보다도 출가 재가를 다 겸해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 정인 선생 보고는 재가라고 해서 전혀 양보할 필요 없다. 진리 추구하는 데에는 오히려 재가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넓을 수도 있다. 해서 그런가? 생각도 깊기도 하지만 폭이 넓어요. 정인님 혹시 방금 제기됐듯 지난번에 그저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어. 왜 우리가 목요일에 하는데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 개혁 그거 뭐 하냐 하고 한번 물어보려는데 연결이 안 나고 못 했는데. 근데 조원식 선생은 이쪽으로 오히려 들어왔더라고. 거기를 안 가고. 그러나 불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든지 제가 볼때 상당히 신중해요. 우리 정인님이. 그러면 종교 본질 문제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아 재가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파 운동권 그 재가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네 같이 지금 그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출가도 별로 없어. 자네는 출가 재가를 다 겸하고 있어.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방금 요 문제 파가 안 됐다면 모르되 파악이 됐었다면. 조선 승려들의 생활 정도를 문제 삼는 법문 해독으로 갈게 아니라, 승려만이 아니라, 가톨릭 성직자, 성공회 성직자, 이슬람 성직자, 또 유대교 성직자, 모든 걸 탐, 그리고 특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교나 우리 고유 사상의 선비라고 하는 성직자, 리더들, 그 사회와 그 어떤 정신세계를 리더하는 사람들,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고 문제로 이게 딱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넘어갈 판인데도 잠깐이라도 다루려고 하다가 조금 얘기가 됐는데, 혹시 정인님 그 느낀 거 있어요? 부담드린 건 아니에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나는 여기를 누르면 왜 글자가 탁 가려버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의 화두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영성적인 부분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의 문제는 상호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구성이지만 사회가 나를 또 이렇게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듯이 이 원불교도 이제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 이 세계 사회에서 이제 독립적이면서 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좀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종 출신의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똑같이 헐벗고 가난하면서 어쨌든 살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문제들이 안 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교화 교육 자선이라든가 이렇게 원불교가 이제 커 나가면서
분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쨌든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고,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차별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뭐 공부의 문제로 자꾸 치환하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가 여기 이제 좀 공부를 해본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1987년 그러니까 원기 72년에 그 교헌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대산동사님 당대인데 주법이 나왔더라고요. 87년이 87년도에 뭐가 나와요? 주법. 그러니까 규범, 이제 규범. 예. 그러니까 예. 종법사가 주법이다라는 게 이제 교헌의 명시가 되는 이게 원기 72년,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 종법사는 이제 교단을 통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했지만 이제 주법으로서 그 종법사가 곧 이제 법이 되는 경전과 이제 맞먹는 이제 이런 권한을 확보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오래된 이제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하고 이제 문민정부화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성장과 개방과 민주화의 어떤 시초가 87년에 일어났는데 원불교는 오히려 87년에 이제 급격하게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이제 모순을 접하면서 저도 한동안 좀 이제 멍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해 명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1987년 말이죠, 지금. 예. 그때가 원불교의 원기 72년. 72년. 예. 제가 졸업 훨씬 후에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도. 제가 대선종사님 거의 말기 시대죠. 대선종사님이 87년, 93년까지 하셨나요? 아, 그래요? 거의 예, 그 정도 마지막 단, 하셨을 겁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교헌 개정할 때 주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죠. 네. 이거에 아주 신랄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명사님이에요, 지난해. 아유, 그리고 명사님뿐이 아니죠. 지금 이분이 그보다 지금. 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그 누구죠? 저그 정우진 님이죠, 정우진 님. 정우진 그분들 얘기가 옳아요. 저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 당연히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이 속에 사니까 종교에 물들어가지고 그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게 보편법에도 안 맞다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 그거는 대사님만 그게 주도하신 대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우리 구성원들 자체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흐름이 그쪽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근데 사회에다 비교해놓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오히려 정연생 말대로 국가는 오히려 이것을 더 뒤집어서 가고 있는 판인데, 그렇게 유신헌법 다 고쳤잖아요, 이제. 총 맞아 죽고,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데다가 그 뒤에 개헌한 거 보면 더 강화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극이 다라니까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정인님도 슬쩍만 얘기하지, 거기다 초점은 지금 안 두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내용이 유교가 잘돼 있어요. 삼강령 8.5 보면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라는 삼강령을 딱 세워놓고 그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해가지고 쫙 사회까지 달아가거든요. 그 유교가 상당히 이런 것들은 그 원불교와 유교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유교는 그런 건 잘했어도 경물치지라고 하는 본질 문제를 잘못하다 보면 조선조 500년 동안에 성리논쟁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불교가 그래도 우리가 육조단경을 중심으로서 보고 싶어 하는 본질 문제에 관한 문제는 잘했어요, 사실은. 근데 원불교는 이두 개가 크게 가까이 놓고 보면 더다 포함해야 하지만 잘그 콤비네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소태사님, 정사님 쭉 내려오시면 이게 잘 됐었어요, 사실은. 아직은,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라도 큰 포맷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제는 불교예요, 오히려. 그리고 속죄는 오히려 유교예요. 요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비교적 큰 틀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양쪽 다 부족해요. 보편적 삶으로서 어떤 성직자들 보편적 삶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초점은 존재의 본질이 뭐냐 하는 문제를 생사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성직자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럼 성직자만 그러냐? 제가들 중에도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직자나 제가들이 문제가 아니라 원불교 자체가 이 양면성을 처음부터 다 안고 있어요, 이게. 이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좀 봐줘야 하는 문제를 우리 정윤 선생님도 슬쩍 어쩌면 본질 문제는 세계 트렌드로 가듯이 영성 문제다, 이거.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유행이 아주 여기 빼는 종교라는 건 없다 할 정도로 그건 다 가짜들이라. 그러면서도 역사와 사회 속에 책무를 느끼고 거기에 최소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그 역사와 사회의 리더라고 할까? 리더는 그만두고 따라만 가도 우선 다행이에요, 이게. 근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국가 체제를 이렇게 형편없이 이끌어도 나이 드신 원로분들께서는 무슨 나라가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국방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비정상화되고 이제 세계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뭐이 양반이 소태사님 후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과연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를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아마 정인생은 뼈저리게 그런 부분을 느껴서 사회와 역사를 떠난 그 파, 특히 조 교수가 그걸 많이 강조하죠. 조원식 선생은. 제가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좀 강조를 한다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 양면성을 지녀야 하는 문제가 그냥 조선 승려의 생활이라는 문제로 됐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까지를 그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세한 부분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깊은 통찰,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단적으로도 검토될 문제를 여기서 제기된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을 하고 싶을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아쉬워서, 그 다음 석종의 지혜와 능력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갈 것 같고 그래서요. 이거는 대종경 지금 어디에 나왔습니까? 불지품? 혹시 연사님, 불지품 1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석전의 지혜와 능력? 혹시 선생님들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대종경을 보면서도 이건 석존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구나라고 처음부터 딱그 지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석가불이라는 데 초점을 두겠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열의이들의 능력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1인 지존, 총통 이상이어야 하죠. 총통은 정치적인 총통이고 경제적인 총통인데 영적인 세계까지 총괄하는 체제로 교헌인가 법규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석존이라도 끝난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존경 불치품 1인가 아마 거기에는 석존의 지혜와 능력 하는데 딱 여기서 제가 그래서 수의단에 가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석가불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법신부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차원을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다 했더니 그 수의단 그때 이혜정 선생이 교정원장도 했어요. 아, 교정원장 되시기 전이던가? 근데 그세 분이 노 교수 얘기 듣고 저건 틀렸다 라고 해서 밤내 토론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튿날 와가지고는 노 교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석존의 지혜와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불성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들의 능력. 그래서 석가모니도 치워라. 법신불 모시자. 그 법신불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그게 근데 지금도 까다가 석존의 지혜와 능력. 그러다 보니까 소태사님의 지혜와 능력은 미래까지 다 바라보신 분. 그러고 이번에 대타운 할머니 열애이 되셨잖아요. 그 양반은 숙명통을 많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무진통을 하셨는가 아닌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많은 천안통이건 전생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많아요. 과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열애이라고 해야 하느냐 하는 그 견해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 표현하면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욕을 하냐면 지금 저 소태사님 손자 박성종 본산이라도 그게? 거기서는 뭐그 할망구가 저 미국의 소태사님은 지금 왕궁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왕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곧다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 할머니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무들 중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 어디가 아픈가까지 알더라고, 딱 얘기해 보면.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잘못 오면 그것 때문에 병통 나요. 까딱하다 이게, 물론 플러스 알파로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뭐 굳이 나쁠 건 없는데, 하다가 보면 그게 중심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교무는 나도 좀 내가 잘못 안쓸 테니까 좀 그런 능력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저는 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3장, 이거는 한번 읽어라도 지금 봐야 할것 같으니까. 누가 혹시 책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법무에 올라온 내용이죠. 삼세존의 지혜와 능력 요 분야죠. 예. 그 법무에 김사님 정리해가지고 올린 그 아,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 내용이 들어있으면 저는 예, 그럼 좀 봤는데, 읽어주시죠. 삼세존의 지혜와 능력.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없는 줄로 아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 금내에 한없는 생이 있는 줄을 더 아셨으며, 우리는 우리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본래 이치까지 더 아셨으며, 우리는 선도가 무엇인지 악도가 무엇인지 구별이 분명치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아셨으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또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웠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시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걸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심, 진심, 치심에 끌리는 바 없으시며, 우리는 천지 만물 허공 법계에 있는 놈에 끌려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에 없는 놈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놈을 당할 때에 없는 놈까지 아르시고, 없는 놈을 당할 때에 있는 놈까지 아르시며, 그 놈자로 써는 게 이렇게 상그럽네요. 우리는 천도, 인도, 지옥, 아귀, 축생, 수라와 태란, 습화, 사생을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의 변화하는 이치까지 아시며, 우리는 다른 물건을 해하여다가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에 자리 이탈로 하시다가 못하시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시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당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몇십만 석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방 주위 및 천리 아니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집으로 말하더라도 몇백 몇천 간 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닐 것이며, 권속으로만 말하더라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는 자기의 권속이 아닐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시방 세계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 세계의 모든 물건이 다 부처님의 건물이요,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근속이라 하셨으니, 이런 말을 보고 들을 때에는 이해 없는 사람은 부황한 말이라 할 것이나,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자자결기가 다 금은 옥설로 알 것이다. 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리석은 중생의 입으로나 붓으로 어찌 다 성언하며 기록하리요마는, 대략을 들어 중생 제도하는 그 교리를 말하자면, 높기로는 수미상 같고, 깊기로는 항하수 같고, 교리의 수효로는 항하사 모래와 같고, 넓은 크기로 말하자면 천지 만물 허금 법계를 다 포함하였나니, 우리 불법 신자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에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 예. 이상입니다. 이 문장 구조로 보면은 분명히 석가불에 관한 얘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수요일에 칼 라너하고 니시다의 철학을 비교하는 공부를 이찬수 목사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참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시키면은 기독교 쪽에는 예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그 이전으로 가면 모세가 그렇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니시다 철학 쪽에 여기는 불교예거든요, 사실은 기본은.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그 위대한 완성자인 성자도 무한한 존재의 본질인, 우리로 말하자면 법신불이죠. 거의 한 화현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개체로서의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완성된 걸 가지고 그걸 절대시하게 되면은 무한한 절대 차원의 법신이 오히려 희석되버릴 가능성이 많다. 아마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
그래서 그런가, 칼 라너라고는 신학자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세계를 그쪽으로 확대시켜버려요. 아까 그 정인 선생이 얘기한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단해요. 그 속에서 이무의 사무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 캐션이 있습니다. 절대 이무의 사무의 인간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존경에 마지 않을 만큼,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됐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학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신을, 성자들을 절대시하고 하는 것들은 이건 본질이 안 맞다라고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양의 법신불 사상을 많이 따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볼때 석가모니나 예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수 이전엔 모세. 우리는 석가모니 말고는 또 뭐라고 하지만은 당나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6조 해능 해봐야 딱 우리 인생의 한계가 지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소태산님을 거기다 갖다 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아서 그게 이웃 종교인 증상교에서 그러고 있어요. 증상교에서 증상상제라 해가지고 완벽한 성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태산 자신이 그거를 찬성을 안 하셨다고 봐요. 아니, 석가모니 치우고 소태산님 모실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법신을 모셔라고요. 석가모니 본래 자리. 그거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세계예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위대하다, 위대하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거기다 비하면 하나의 화신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보는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소태산님의 본질은 법신불을 이렇게 보신 거라. 법신불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혜와 능력 할 때, 지혜와 자비,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지요. 근데 과연 이게 옳으냐라고 해서, 이 여자 수의단들라도 최고봉에 되어지는 그분들이 밤중에 토론을 하셨대요. 제가 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 그 노교수 말이 저기, 이제 제가 훨씬 동생뻘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러게 저 어린 것이 못한다고 저럴까 하고 이제 들었던가 봐요. 그 토론을 상담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아, 그렇게 확장해서 보는 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만덕산에서 그때, 원불교 신앙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할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대중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에서도 조목조목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에 여기 우리 공부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인연이 되는 것들이 아까 부처님께서는 다생금내 한 없는 생이 있는 줄을 알며 생사가 없는 이치와 다생금내에 한 없는 생이 있는 줄을 알며 요 문제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돼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는 이치까지는 공감을 해요. 아, 법신불 차원에서는 그 생과 사가 없다. 아예. 상대적인 이 존재 파악이랄까? 이치 파악이 상대 차원을 넘어선다. 거기는 사은도 없어요. 천지부모 동포법문 그걸 나누는 자체가 벌써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생금내에 한 없는 생이 있는 줄을 알며 지금 이 말씀 있으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종법사님들이 설법을 하고 다니시는데 요 문제를 딱 질문을 해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는 문제. 그이 해석하기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쭉 뒤에 진행되어진 거 보면은 딱 한말로 말하면 부처님의 능력은 아까 진제 속제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무의 사무예요. 그러면 과연 이무의 사무예가
현실 실존하는 인간치고 이무에 사무에가 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아까 이정현 선생이 교훈 개정안 배경입니다. 1987년, 원지 72년에 주법이라고 해진 배경에는 그게 굉장히 고조되던 때예요. 그리고 그게 교도님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을 주고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미국 가서 하거나 특히 유럽 가서 하면은 웃어버려요, 그게. 어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시하고 완벽한 걸로 보는 게 어디, 그게 어디가 있냐 말이야. 근데 이게 분위기상 나중에 그게 교훈 개정까지 와버리고 이제는 그거 다시 좀 고쳐야 한다는 것이 대세요, 지금.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 속에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영성이라고 하는 세계 트렌드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석존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게 제가 딱 먼저 떠오르는 게그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계령의 항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볼 거냐, 그 문제가 딱 먼저 와요. 그리고 나머지 굉장한 능력들이 많은데 한말로 말하면 이무의 사무예요. 이사무예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것은 사예요, 사. 사를 100%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면 벌써 그 틀리다고 저는 봐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요 문장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다, 있다 싶어서 저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쫙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해가지고. 네, 이제 이 세존의 지혜와 능력에 쫓기로 한 내용을 뭐 지금 읽어가지고 뭐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 이해가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그 당시에 세존 2600년에 세존이 출생해가지고 그 제자를 데리고 설법을 하고 그 당시 살았을 경우에 이 사항들이 그때 기록되고 그때 확인된 것이라고 보지 볼 수가 없죠. 후생에 후생의 기록이 되어 온 것이 합산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느 그이 세존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우리 지금 종법사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생활하고, 인간으로서 제자들과 생활한 것이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우리 대종사님이 출생하셔가지고, 대각을 하시고 하는 그 이후로 가정하고 거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이것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만은 너무 잘 써놓은 거 아니냐. 능력에 대해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제가 좀 불경한 말씀을 드립니까? 교수님.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논의가 돼요. 석가모니 돌아가신 뒤에 한 100년, 그때는 주로 계율 가지고 다뤄요. 네. 그다가 좀더 나가면은 150년 내지 200년이 되면은 석가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거의 대중부 쪽에서는 완벽한 걸로 봐요.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그 이상으로 아주 신이 돼버려요, 석가의 능력을. 마갈다어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와도 다 알아들어. 아프리카 토인이 와도 다 알아듣고. 그리고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그 평범한 말 속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 있어. 이렇게 막 절대시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들이 대중부 계통이에요. 근데 상좌부 그 지도층들, 그 양반도 화장실 간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다. 근데 이런 걸다 사실사 쪽에 예수에 대해서 똑같은 논쟁이 생겨요. 신으로서 예수하고, 그 양반도 인간의 한계는 극복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인간 예수라고는 그 문제가 거기서도 그대로 제기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게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까지도 자유자재 하는 얘기는 없지만은 상당히 이치에 대해서, 사에 대해서,
그러게 진제 속죄에 대해서 무불통지로 다 능력을 완성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교적 그런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천공이 나도 그래. 하고 자기가 그 이태원에서 그만이 죽은 사람들 그건 다 이건 재물이다. 하늘에 바치는 얼마나 소중한 재물이냐. 이딴 소리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저는 석존의 지혜라고 한 지혜와 자비 하면은 예수의 지혜와 자비 쪽에다 매달리는 할렐루야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넘어선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이다. 여호와는 법신불입니다, 이제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불성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거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다, 그거요. 에고 나 말고. 아마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소태사님의 법문의 해석 방향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라도 좀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선생님들 이거 우리 그 대종경에 그 사실 이 내용 그대로 조금 단어는 틀리더라도 그대로 다 인용되어 예, 있는 거 그대로 아닙니까? 있어요. 그대로 있다 보니까 문장 구조로만 매달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건 잘못하면 우상숭배 된다고 봐요. 석존이 뭔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석존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은 몽둥이로 패 죽었노라. 목불을 패가지고 그불 떼버리듯이 천상천하의 유허독존이라라고 어린애기가 읊혀니까 지 자식이 별거 있냐고 해요. 그건 우리들 불성에 관한 얘기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요 이면에 손가락 너머에 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자칫 하다 보면은 문장에 매달려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먼저 보이는 것만 해도 다생겁내가 있는 줄을 다생겁내에 한 없는 생이 있는 줄을 알며라고는 요 문제. 생사가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익산의 유명한 승려가 요즘 좀 뜨더라고요. 향공이라고 윤회는 없다라고 아주 해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볼 때는 당신 왜 한쪽만 강조해요? 저는 반론을 폅니다만은 굉장히 용기가 있고 어느 면은 옳다라고 봐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고. 그 뒤에 여러 능력을 놓고 볼 때에 결국은 이무의 사무예인데 과연 인간치고 이무예 사무예로 공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대천명을 꼭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까불고 큰소리치고 댕겼지만 나중에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죠. 저는 그게 예수의 참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과연 불교와 원불교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든지 더 이상 없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그게 이제 이 해석을 잘못 하다 보면은 아까 같은 교단사라 올까 교헌사라 올까 이런 것들이 막 굴곡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하고 달라요. 근데 교수님, 부처님 당대에는 부처님이 암시적으로 했건, 보이게 했건, 윤회를 말하지는 않았다. 소위 말해 다생겁내로 돌아오는 생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저희들 교정을 받으라도 윤회를 말은 없더라도 사실은 다생겁내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딱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대중경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간 내용이 제 같으면은 왜 부처님을 우리의 주인 듯이 우리의 그 존경해야 될 주인 주법인 듯이 그 해야 되느냐 하는데 반발이 좀 생긴다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대종사님 가르침하고는 같은 내용이라도 대종사님 나 뜻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석존을 이해해 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석가탄신절에 나무 시화본사 석가모니 불 거기에 대해서 그 반감을, 저 같으면 좀 반감을 사실 가지죠. 예, 아무튼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가기로 하고,
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답이 쉽게는 안 와요, 이것도. 각자 자기 믿고 싶은 수준에서 믿기가 쉬워요. 그런 정도로 해서 불교 정전은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한 2, 3분 있다가 겸사님이 올리신 원불교에서 이 관계를 한 내용이 많아요. 이저 육조단경에 그 자료를 올리셨는데 연사님 아까 그거 좀 띄워 주실까요? 근데 육조 단경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면 자료 다 육조 단 올리셨어요. 그 네, 지금 육조 단경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제가 수업을 몇번 빼먹어버렸더니 육조 단경 그러니까 딱 이게 어디서 온 아니, 이제 책이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네. 아니, 원불교 관계. 아까. 아, 이게 원불교에서 오랫동안 연재를 했어요. 이공주 선생님이. 그러고, 현재 아마 선종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양평에, 누구지? 유정엽 교무. 거기가 박사학위를 선종 가지고 땄어요. 그것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게, 불교 쪽만 본게 아니라, 그걸 한없이 비판하는 유교와 서로 대비시켜가면서, 박사과정에서, 아주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원불교에서는 쭉 관심을 가져온 거예요. 아마 소태사님 당대에도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원불교 문헌에서 찾아본 육조단경 관련 내용. 그래서 겸사님께서 지금 자료를 아주 참 자료 찾으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고도 세밀하시 보니까. 저는 그 불교 유신론도 지금 겸사님 모시고 그 분야를 같이 좀 혁신론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좀 한번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만 하고 말것 같은데 해보니까 1935년이요. 그럼 원기 20년입니다. 원기 20년이면 일원사항이 그때 막 들어온 때예요. 초량에서 김영신 사회로 법회를, 여기 예회라고 우리는 자꾸 옛날에는 썼는데 저는 지금은 예회라고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정기적인 모임이에요, 예회는. 근데 우리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거룩한 법신을 중심으로 한 법회예요, 법회. 카톨릭으로 말하자면 미사예요, 미사. 하느님을 모시는 미사예요. 우리 불성을 모시고, 그래서 저는 총부 다늘이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예회보, 예회보, 그래 나와요. 그 특히 저, 차장호 국사님께서 지금 많이 관심하시는, 계룡대 사관학교. 거기도 아마 예회라고 하는가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례적으로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성스러운 법회 날이에요, 그날이. 저는 자꾸 이 용어를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법회를 하죠. 예라는 데가. 예. 예. 육조대사 역사로 시간을 지내고 폐하다. 그러면 김영신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육조 단경이라는 어원이 육조 대사의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죠. 육조 단경이라는 뜻이. 예. 제가 아까 그걸 찬자는 질문했거든요. 왜 했는가는 지금 잘 예.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쭉 보죠. 남부민 지부에서도 지금 했는가 봐요. 여기 김영신 선생님이셨네. 그러고는 서방 극락 강의를 육조단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고, 구타원님께서 육조단경, 특히 덕이본, 도랑본하고 덕이본하고 좀 다르대요. 이게 훨씬 더 첨가가 된 거예요.
도랑 보는 소박한 초기 내용이었고, 고경 육조대사 전기라고는 제목으로 해보에 17회를 연재를 쭉 한대요, 지금. 이게 22년, 아까는 20년의 법회에서 얘기가 있었죠? 요거 하고, 24년, 쭉 해서, 안 공덕 정토, 석가불의 공덕과 그 정토,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무강습회도 지금 하는가 봐요. 24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서원문 나올 무렵쯤 되는 것 같아요. 육조단경 남쪽이 돈, 북쪽이 점수, 남돈 북접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정비되는 모습이 1939년 여기 쭉 발행이 된다 그러죠. 요거는 제가 정교수 보고 시간이 나면은 한번 여기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편의가 쓴 내용을 한번 해줘 부탁할까 싶은데 잘안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책을 뭘 쓰고 있는데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상수행의 요법과 육조단경 해가지고는 자성정의 계 그게 바로 아마 초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본인이 안 한다면 누구라도 요약을 해서 한번 발표를 좀 하셨으면 싶은 정교수 내용은 저희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38년 회보 44 51호에서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 계백하자 해가지고는 나오는데 공부요도 삼강령 8.5 하고 인생의요도 사은사요 하고 아마 거기에 그 공부요도 할 때에 삼강령 쪽에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고 요게 이제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 요 부분이 지금 핵심이죠. 지금, 칠해질 수 있나? 내가 수정을 할수 있어? 네. 네. 요게 핵심이에요. 자성정. 그리고 자성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죠? 애초부터. 그리고 자성계 계라고 하면 뭐 계문 정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요 내용으로서 지금 아마 정 교수도 그거 썼으리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요도 사은사요 그 다음에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해가지고 회보 62호에 요란함이 없건만 어리석음이 없건만 그름이 없건만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인생의 요도까지 이제 육조단경 남북돈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육조단경 제7장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갈 속에 있는데 잘 들으라. 마음의 땅 심지 그르침 없는 것이 성품의 계 어리석음 없는 것이 성품의 해 혼란 없는 것이 성품의 정의라.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무란 자성정. 늘지도 줄지도 아니하는 스스로의 금강이요. 몸으로 가고 오니 본래의 삼매로세 을뿐이니라. 그리고 만약 제 성품을 깨우친다면 보리요 열반이요 하는 걸 세울 필요도 없으며 해탈지견 따질 것도 없다. 하고 자성 무비 무치 무란 요 부분 지금 강조되고 있죠. 요렇게 원불교에서 자꾸
엄밀히 거의 같아요. 이제 돈항공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왔던가 봐요. 해능께서 돈항공에서 성품을 깨치는 또한 계정에도 세우지 않느니라 해가지고 이운건 그러니까 고사님이죠. 이분이 고경을 은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육조단경, 휘엄사선문, 불해탐주, 대학, 유교의 대학, 그리고 도가의 수심정경, 음부경 이런 것까지도 이게 삼가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고사님께서 교무훈련 가운데에 요 내용을 하는 것들이 있었고, 학술회의를 지금 1989년에 했었다고 그러죠. 한종만 선생님, 한기도 교수님, 김영도 교수님, 양현수 네 분이 하셨고, 예, 이분들 발표 내용이고, 육조단경 사상을 접목한 학술회의까지도 있었다고요. 이게, 충남대 김방룡 교수도 원광대학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현인 교무, 정년했어요, 교학대학에서. 이분들이 육조단경을 통한 하나는 선수행이 했고, 이건 원불교의 이제 사막에 대한.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지금 지나갑니다. 김성택 교무 교수가 한 교수님의 학문 세계는 크게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원불교학 정립이고, 하나는 한국불교 사상과 특히 선사상과 접목을 많이 했고, 김방룡 교수 대전대학에 있어요, 지금. 충남대학에. 원불교 뿌리, 원불교 선어 뿌리는 육조단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게한 박사님의 의견이다, 그러죠. 근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다. 왜 불조여경에는 육조단경이 빠져 있는가? 왜 원불교 선어 뿌리를 스스로 그 연계 속에서 나왔는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가? 왜 원불교 마음 공부는 뿌리가 잘린 화초처럼 꽃잎만 무성한 그 부분만 다루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뼈아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문제 제기를 잘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마음 공부도 이런 바탕으로 해서 좀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불조여경에 빠진 게또 하나 아쉬운 게 귀신론 빠진 게 진짜 아쉬워요. 그건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필요할 정도예요. 원불교 내에서 육조단경 관련 도서들은 경산 장흥철 지금 상사님께서 육조단경을 지금 쓰셨던가 봐요. 종법사 재임 기간에 아마 하셨는가 보죠. 저자 서문이라고 있는 요 줄친 것만 보죠. 응산 종사께서 총부 군에 뜻이 있는 몇 분과 고경 강독을 하셨는데 그때 육조단경도 가르치셔서 그때 들은 것이 당신한테 큰 영향을 줬대요. 그 나중에 본인이 책도 내신 거예요. 소태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해로 일심 적공장이 있는데 육조대사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자성 떠나지 아니하는 공부가 간단함도 큰 공부요. 자성은 원래는 떠나 있지 않으니까 응하여서 써도 상을 내지 않고 덕이 무루의 공덕을 그게 응용무렴이죠. 정산용사가 또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가 봐요. 한우란 한이치. 정산용사 하신 건 여러 개가 있네요. 계정해 이거 강조하시고
그 정산종사 생사표로도 지금 나오는 거 봐요. 옛날 육조대사 같은 대도인도 무근업으로 인해서 생명을 아스러 온 자까지 있었다 하거든 하면서 이런 거기까지도 인용을 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정산종사 수필 누가 수필을 하셨나?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지금 하신 내용이 그 말씀인가 봐요. 부처품에 있는 동정관 공부를 지속하는데 육조대사의 일상삼매,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제가만 보니까 누가 한번 읽으실까요? 일상삼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일행삼매 그 뒤에 있고. 좋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예. 일상삼매라 함은 일이 없을 때의 공부 방법으로서 일심양성법이요. 우리 심중에 모든 선악과 사량 분별을 없애고 오직 일언상과 같은 원만청정한 마음을 기르자는 것이니 일상은 일언상의 약칭으로 곧 일념이생전 자리이며 삼매는 곧 정정을 말하느니라. 염불이나 자산. 염불이나 자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함은 일상이요. 공부가 순숙하여 온전하려 하는 마음과 그 온전한 마음까지도 구망한 경지에 이르러서 오직 마음이 여여함을 이룰 때를 일러 일상삼매라 하나니라. 예, 그러니까 일행삼 일상삼매는 주로 정식 공부로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가 읽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행삼매. 일행삼매 일행삼매를 하면?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일행삼매라는 일이 있을 때의 공부 방법으로서 정의 양성법이요 우리의 심신을 작용함에 선악관 한편에 기울어짐이 없는 원만한 행을 함이니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일행이라 함은 일언상과 같은 행의 약칭이니라. 우리의 심신을 정의로서 함은 일행이요. 공부가 순숙하여 정행을 강연히 하려고 하는 마음과 정행을 한다는 상까지도 놓아버리고 중용의 이름이라 곧 아니행지와 공자의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 행하되 법도에 어긋남이 없 다는 지경에서 심신작용이 정의로만 행하여짐을 일행삼매라 하나니라. 이를 또 사막으로 분석하면 일상삼매는 정신수양 공부요, 일행삼매는 사리연구와 작업취사의 공부이니라. 육조대사께서는 일체처에도 상에 주착함이 없으며 마음 가운데에 증애와 취사와 고요 성과 동사 없이, 성괴 동사 없이, 오직 허용하고 단박하며 고요하고 평안함을 이름하되 일상삼매라 하고 일체처와 행주좌와의 순이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근본 심지에 흔들림 없이 자비의 행을 이르되 일행삼매라 한다 하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정산종사님께서 언제 한번 우리 읽었었죠? 그러니까, 일상삼매는 정시. 꼭 그렇게만 단정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아무튼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일행삼매는 동시. 그리고 사막과의 연계는 일상삼매는 정신수양. 일행삼매는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셨고 대산종사님이 양이 좀 되네요. 14. 이 대산님이 쭉 연결되고 막어그 뒤까지 가네. 17까지 가네요.
불조요경 수신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대산종사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좀 우리가 받들어 드리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니까, 다른 분이 한번 읽으시죠. 대산종사님 말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길어서, 예, 그래도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고 대산종사님 말씀. 1.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정전 대의. 6. 일원상 서문. 4. 6조 출가 운. 5. 유일물. 무명 무자. 제인 한식부. 신의 선사, 즉, 출왈, 재불 집원원, 신의 지불성, 차소 이육 조지 차자야, 해양 선사 자숭선내, 육조 문활, 신마물 이말에, 사망 조지 팔련, 방자 금활, 설사 일물 적부 중, 소위 위적자야. 이게 이제 6. 선가기관에 있는가 봐요. 예. 대산종사님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예. 6. 오유일물하니, 그거는 이름도 글자도 없고, 죄인이 여러 사람들이 한식부와 알겠느냐. 아마 신혜가 제일 그 이론가예요. 이분이 다 만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전달된 것은 다 이분 역할이에요. 재벌집 본원이다. 그리고 신의 나 자신의 불성입니다. 이거는 육조의 본자가 아니고 찾아다 하는 정도예요. 남학회양 숭산에서 와가지고는 육조가 물어서 신마물 이 말에 무슨 물건이 왔느냐? 사망조 지 8년, 방자 금활. 저 이거 잘 해석을 못 얻은 게. 사망조 지 8년. 사가 지금 아마 회양 얘기한 것 같죠?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러고는 방자 금활. 그 8년 후쯤 아마 와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너는 내 적자가 아닌데, 이게 적자라 그러죠, 이게. 아마 육조, 선가 귀감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내용, 앞으로 하는 도중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시 나올 거예요. 혹시 여기 좀또 보충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이 해석을 좀 직역을 누가 좀 해주시죠. 신혜는 바로 말했어요. 우리들 불성짜리고, 신혜의 불성짜리입니다. 이거 우리는 다 얘기하잖아, 이런 정도는. 그랬더니 너는 적자가 아니에요. 반개쯤 된다, 그지? 남아 회왕한테 대답을 못 했다가는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건 안 맞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너야말로 제대로다. 막 그런 내용 같아 보니까. 혹시 여기 더 첨가하실 분 있으시면 원사님이 조금 이 부분 해석을 직역을 하시든지 겸사님께서 해주셔도 좋겠어요. 겸사님 계세요? 이 부분은 네. 뒤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아, 그냥. 그래요? 네, 그때 가세요, 그러면. 예. 대산종사 법문 내에서 이제 신성 편에 아마 있나 보죠? 계속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1편 신성 80일 나의 서성. 깊이 생각해 보면 스승님이 참으로 많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스승이 계시므로 숙사로 한국의 부설 거사, 수원 대신사, 정산 선생,
내소사의 더벅머리 총각과 이진사, 나홍대사, 진묵대사 등을 접붙일 것은 접붙였고, 또 4대 성인 석가에서 공자 소크라테스와 중국의 달마대사와 육조대사, 포대 화상, 방거사 등과 인도의 유마거사 등 역대 잊지 못할 스승들이 많이 계셨다. 예, 이 3. 부분도 지금 꼭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겠네요. 부설거사. 이 부설거사가 저 부활해죠. 수훈 선생은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증산 선생님, 저는 이제 그 경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소사의 더벅머리 총각하고 이진사, 이 내용 혹시 누가 내용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물어봐도 잘 모르시던데. 겸사님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더벅머리 총각은 예. 내소사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는데 일반 스님들이 이막 머리 깎고 출가해서 해라. 지금 이렇게 하면 뒤끝이 허무하다 하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면서 그냥 즐겁게 노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예, 안 보이길래 사람들 막 찾으러 다녔는데 보니까 저 절의 뒤쪽에서 평강이 솟아나갔고 대중들이 달려가 보니까 앉아서 좌탈 인망을 했는데 서기가 막 뻗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원불교에서 대산종사님께서 참 그분이 열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 언급하시고, 또 어떤 교무님들은 이분이 대종사님 전생 이야기다 하러 그렇게 언급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진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언급된 말이 잘 별로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다음이라도 조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홍대사, 그리고 진묵대사. 진묵대사는 참,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하는데도, 이쪽에는 설화는 참 많아요. 제가 사는 요 근처 쪽에, 거기, 부안에 있는, 해가지고, 여기 박사학위 온 승려들 또, 하나는 조계종이고, 하나는, 태고종인데,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 대사님께서는 참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 그리고 4대 성인. 달마대사, 육조대사, 포대화상, 방거사, 그리고 인도 유마거사. 이런 분들도 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분들이죠. 자, 3. 대산종사 법문집 3. 3.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3편 수행 21. 깨야 샘물이 육조 문화의 신혜 대사와 해양 대사가 있었는데 신혜 대사는 묻는 성리에 대하여 막힘없이 대답하였으나 해양 선사는 8년 만에 돌아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불가합니다 하므로 육조가 신혜에게 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해양 선사에게 법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법이란 일찍 깨고 늦게 깨는데 관계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쉬지 말고 계속 마탁시켜서 깨야 한다. 내가 파서 먹는 샘물이라야 시원하지. 남이 뜯어 놓은 물은 시원한 맛이 없다. 그와 같이 깨야 샘물이 되고 툭툭 터진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게 지금 자. 55년이면 원기 55년입니까? 1955년은 아니겠죠? 원기 55년, 5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기.
그러면은 1900 65년이요. 예 70년 60, 70년. 네. 맞겠네, 대학은요. 예예 예. 대학원 종사님 때, 예. 그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대단하셔요, 대사님께서. 근데 그 교환을 그렇게 이거 하시다가 그쪽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과하셨다라는 평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다음 사요. 4.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3편 수행 145 보림 공부. 과거 수행자들은 큰 자리만 보고 글과 말로 인정을 보았으나 지금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또 작은 것을 잡고 수행하는 사람은 국을 벗어나지 못하여 항상 조롱박밖에 못 된다. 그러므로 큰 스승을 만나서 지도받아야 한다. 옛날 스님들이 깬 후에도 인정받을 스승을 찾아 수만리를 헤매이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 앞으로는 이 회상에 와서 인치지 아니하고 인치지 아니하고 가면 인정 안될 것이다. 삼세 제불이 다 인치러 다녀가실 것이니 무서운 회상이다. 상상 근기인 육조 스님도 깬 후에 16년간 묵은 안식 보림 공부를 하셨다. 이런 큰 거기가 그러할진대 조금 알고 떠오르는 것으로 자족하면 큰 공부를 못한다. 아, 참 대단한 말씀이네. 인치지가 그게 인가를 스승님한테 받든지 아니면 대중으로 받든지 간에 그런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인, 이게 과정이 거치한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원불교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가 못 받고 가면은 그건 조각도인이고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포부와 기대감이 대단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만사도 다이 손바닥 안에 있어라고 바라본 거예요, 이게. 모르겠네요. 저희들 또 그때는 얼마나 받들고 좀 저녁마다 모시고 그 안마해드리고, 그 안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문 받들라고 늘 했던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누워서 이렇게 안마 받으시면서. 근데 그 육조 스님도 깬 후에 16년간 묵은 안식 보림 공부를 하셨다 이래 했는데 우리는 그 교단에 지금 저 대각 열회의 그다음에 출가비 그 출가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뭐 덕강 황마이도 대단한 깨달아야 그도 보림이고 뭐이고 다 하죠. 좀 하죠. 그 지금 여쭈시는 것이 과연 이게 보림은 그만두고 그 깨달았던 내용들이라도 지금 있었느냐 그것도 되고, 그리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탕마하고 재검토고 검토고 다 해서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게 예비 출가인이 그 문제 제기하던데요, 보니까 그 과정 없이 왜 바로 그 했느냐는 그런 것들 나오던데, 그 교도님들이 문제 제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이런 대목을 좀 보면서 포부는 대단해요. 과연 그 포부만큼, 그런 프라이드만큼 내용이 그랬느냐 할 때는, 잘못 보면 오늘날 이런 상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어라고는, 그런 문제들이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새삼스럽네요, 보니까. 이게 오. 오, 대산종사 아, 법문집 유례의 표정이 나오네. 제3편 5편 법이, 법이가 말씀 나오시네요. 법이 65 열애의 표준, 열애행의 표준을 유교에서는 화의 분류라 하셨고 도교에서는 화강동진이라 하였으며 육조 대사는 육식이 육진에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하셨다. 또 예수님은 왼손으로 줄때 오른손도 모르게 주라. 진리 아닌 말을 들을 때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려라 하셨으며
장자님은 무출 이양하고 무입 이장하되 실입 귀중이라 하여 나가지 않고 들어가며 들지 않고 갈마져서 나무가 그 가운데서 자란다 하였다. 아, 예. 전 대단한 말씀. 여기 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출 이양. 나지 않고, 나가지 않고, 떨쳐내고. 그러니까 초리를 하는 게 예. 예. 양이란 거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는다 할까, 표를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고, 나올 때도 그렇고 입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 감추는 것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감추고, 나오는 것도 드러나는 것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무출이나 무입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우리 원불교식으로 따지면 그 이런 상 자리에 합이란 어떤 상 없는 상태에서 양 드러나기도 하고 장 감출 수도 있는 기고, 그래서 항상 그 중이라는 그 자리, 그 유교의 중령이 있다, 중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미발지중이라 해가지고 희노애락 미발지중의 상태에서, 즉 이런 상자리에 합의란 상태에서 모든 게 이제 드러난다. 무세선법에도 보면은 그 공적 영지 진공묘유를 언급하면서 그런 말 하시고, 가장 쉽게 말하면 막 온전한 마음으로 치사해라, 억모수지 이생기심해라,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모두 환희, 동진이니, 또 육진의 출입하니 하는 것이 모두 생활 속에서 더불어 하면서 항상 그 이런 상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 열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실입기중이라는 그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실입기중. 실입기중이라.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아, 이게 제가 그 시자가, 예. 나무가 그 가운데에 자란다. 이 문맥으로 보면은 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직접 사전 통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럼 요거는 제가 산, 제가 이거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보시죠. 저는 이 사전 찾는 게잘안 돼, 제 핸드폰이. 시자가 무슨 시자입니까? 국어 사전 딱 나와야 하는데 이게 잘안 돼. 뗄나무 시자. 뗄나무. 아, 뗄나무. 예. 그렇지. 실입 기준이라. 뗄나무, 실입 기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누가 나중에 한번. 원본 제가 사전에 나중에 요 예. 구절이 들어있는 장자의 앞뒤 문맥을 포함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출이 양 정하여도 동하지 않는데 절도에 맞고, 동하여도 동한 바가 없이 뭐 하고, 그 얘기 좀 비슷하겠네요, 아마. 특히 실입기중이라고는. 그런데도 될 것은 제대로 다 되는 실입기중이라. 예, 조금 나중에 찾아서 좀, 저도 좀 미리 찾았어야 하는데 지금 못 해봤네요. 자, 6.
해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1편 법훈 242 신맥을 떼라. 스스로 영문이 열리었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산에 혼자 다니면서 수도를 했다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각이라 한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 가면 뛰어난 인물이 못 된다. 그래서 중국의 방거사 같은 분도 도를 깨친 후 육조 대사를 찾아다녔다. 성인은 진리의 태양이다. 못났어도 성인의 제자를 만나야 한다. 큰 회상에 신맥을 떼야 하는 것이다. 예, 연각이 이제 독각하고 같죠. 혼자 깨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깨친 정도가 아니라, 앞뒤 조절을 해서 제대로 됐는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완을 좀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참 대단한 긍지를 가지셨어요. 우리 대사님 말씀도. 그리고 당신도 그 경지를 다 지금 거쳤고, 그렇다라고. 이런 진리 세계에 관한 것은 그 나름대로 한 세계가 되는데, 이게 현상 세계까지, 주법이라고 하는 걸로, 당신뿐만 아니라, 그 후래 종업사들마저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들은,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그러나, 대산종호사님이 또 그도 많이 하신 것은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번, 7 대산종사님 제5집 제2부 연도 수덕 1 금강경 대의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부연 법문 1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 몽중에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하셨다. 정상 종사님께서도 우리 본서 내놓고는 세 가지 볼 것이 있다 하시며 금강경 중용 대순 경전을 말씀하셨다. 보조국사 책상 위에 금강경 서장 6조 단경이 있었다 한다. 이상요? 예, 혹시 대순경전 누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그만한 깊이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보지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이제 그만치 필요하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요 서장은 한번 우리끼리라도 좀 해봤으면 싶어요. 저도 조금은 몇 사람 좀 흔적이 있는데, 그 다음, 예. 대산종사 법문집 제5편 제3부 파수공행 2. 제가 수행요지 4. 삼처전심 달마는 운연면백에 최대의 정진을 하였다. 3조 성찬은 30년을 정진하였고 6조 희능대사는 16년간을 하였다. 5조가 6조에게 법을 전할 때 금난가사와 발의를 주면서 다음부터 전하지 말고 계족 산하에 묻었다가 당내 교주 미륵불이 출현하면 전하라고 했다. 불교에 수십 년 수도하신 분이 대종사님께 대종사님이 바로 미륵불이십니다 하니 그래서 어째 그러냐고 하였더니 계룡리의 계족산하입니다. 계룡리가 계족산하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회 이런 회상을 만났으니 삼세 불보살과 파수공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도 읽으시죠. 그 다음 대산종사 내용이 예. 앞이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상세하게 조금 다른 말씀도 곁들여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 수필 그래요? 법문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네요. 예. 너무 거의 약하고요. 특히 그저 미륵불에 대한 것이
문사님이 학회 발표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그 영국 우리나라에서는 대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언젠가 법문을 하시는데 보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이다. 그걸 당신 학술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참 크게 걱정을 했어요. 이게 왜 대종사님, 소태사님 법문을 갖다가 저렇게 마음대로 하신가? 소태사님이 미륵불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미륵불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크고 넓은 법문을 저렇게 그 좁혀서 당신의 신앙심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부분도 지금 잘못 읽다 보면 까딱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당내 교주 미륵불 출현하면 전하라. 대종사님이 바로 미륵불이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유까지 다 대면서 불종불박 우리 그거 있잖아요. 지금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아무튼 그 다음 이제 파수공행 여기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까? 아, 여기는 그냥 대산 정사님께서 예. 참고 경서를 쭉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육조 단경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혹시 또 육조 단경 말고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래야 할 만한 어떤 서적들을 한 번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죠. 거기 제목 한번 정도라도. 거기 읽어주시죠. 대산정사 수필 보문집 원기 66년 5월 27일 동토에 온 달마대사는 28대의 부처님의 조사고 육조로 말하면 달마대사로부터 육조니 불교의 법맥을 13조사라고 한다. 13? 한자가 삽삼입니다. 그건 삽삼, 본래 예. 지금 삽삼조사라고 한다. 33대를 넘어서는 불교의 법이 널리 되니 가사장삼을 계족 산하에 묻었다가 미륵 부처님이 나시면 그리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 대종사님 모시고 공부할 때 문정규 영감님, 김난천 할아버지들이 그게 묘합니다. 계룡리가 계족산하 아닙니까? 거기다 발의 장삼을 얻었습니다. 대종사님 그말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사람이 많으니 별말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다. 법은 거기 전하. 넘어가고요. 거기 지금 나의, 제가 지금 해놓은 참고할 경전, 사서 여기부터요. 사서 소화 아, 금강경. 참고 경서, 대산종사 법리 5집 제3부 파수공행 참고 경서. 대종사님께서 참고하신 경전은 사서, 소학, 금강경, 선효, 불교 대전, 활상록, 엄부경, 옥추경, 동경대전, 동학가사, 구약신약 등이다. 뒤에 있을 때마다 몇 가지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설하였다. 정선 종사님도 금강경, 육조 단경, 대순 정경, 수심 정경, 치문 삼가 기감 등을 수도이면 한번 섭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팔만 장경이라 오고 시설을 다볼 것은 없지만 우리의 지정 교수를 공부한 후타 종교의 경전을 한번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법이 대경 대법인 줄 알게 될 것이며 삼교의 교리를 두루 통달하게 될 것이다. 불가의 금강경을 비롯하여 육조단경, 신신명 청도가 초발 심자 경문, 수심결, 선과 기감, 과거 칠불가, 삽삼조사 등가, 유가의 중용, 유가기감, 명심보감 등가, 도가의 도덕경, 대통경, 옥추경, 도가기감, 천부경과 유불선의 정서를 종합한 삼가기감, 최근담 등이나 기타 소서, 엄부경, 대순경정, 수심정경 등을 한번 열람하여야 한다. 그중 이 장서에서는 참고경서를 본문 중심으로 외쪽 선택하여 소개하니 공부에 도움되기 바란다.
지금 겸사님 저 수심정경 요즘 같이 하신다던데 어떻든가요? 그거 우리들 같이 좀할 필요가 있겠던가요? 가장 수심정경은 예. 우리가 소양양비 요론에 나오는 정정 요론을 정산 종사님께서 한문으로 편집을 한 내용인데, 가장 여러 명이 여기서 하기, 공파모, 좀, 예.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예. 조금, 언제 그다음, 기회가 되면은 내용만이라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셔도, 그 다음에 보면은 불조여경 수심결에 인용된 육조단경 관한 거. 제가 이 수신결 요걸 자료를 갖다 붙인 것은 예. 보조 진울 스님이 사실 맨 처음 깨달은 것도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이신데, 맨 처음 깨달은 게 육조단경이고, 나중에 수선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육조단경을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 원불교 불조여경에 수신결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인용된 육조단경의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깨달음과 육조단경이란 것은 보조스님의 비명, 나라에서 국사로 해서 비명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보도 진울 스님의 생애 바이오그래피를 적어놓은 것 중에 이게 이제 육조단경 언급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구파원 이공주 선지님이 회보에 17번 연재를 할때맨 처음에 회보 31호에서는 서방 극락 정토에 대한 의미가 흔히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연불법에 나오는 자심미타, 그거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것이 육조단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독립시켜 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회보 35호부터 52호까지는 육조단경의 덕 입은 육조단경을 거의 빠진 내용을 거의 막 크게 생략한 거 없이 중심되는 건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우리 원불교 회상에서 이 회보에 17번이나 전 내용을 쭉 한번 연재를 한것 자체가 아주 중요시 했구나 하는 그런 것 의도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순일 교수의 논문 부분에서 제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언급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의 지금 논문이 지금 있어서 한글로 지금 카톡에 올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회보라든지 그다음 육조단경에서 관련 부분을 뽑아 올린 것은 그 회보 변천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는 원래 일어남 엮음만은까지 추가가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육조단경의 그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 정순일 교수의 지적이 뭔가 하면은 육조단경에 보면은 세울 필요가 없다. 세우지 마라 하는 게 강조되거든요. 심지무란 자성전.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심지무란 자성전인데 세우자 세우자를 매우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받아들이되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서 확실한 구분을 하셨다.
하는 걸그 정순일 교수의 논문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보라고 그 일상수행의 요법의 변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의 그 부분 육조대사의 제자 중에 지성스님이 이 자성의 개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두 스승과 제자의 문답의 내용이 육조단경의 내용인데 그걸 한번 대비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 해놨습니다. 이 지금 맨끝 부분에 정순일 교수의 논문에 맨 앞에 있는 거는 논문의 요지 부분만 제가 해놨고 예. 뒷부분도 저한테 있기는 있는데 그건 굳이 뭐안 올려도 되겠나. 앞에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그 대조만 해보고 스스로 막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기도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 아까 장자의 그 인용 부분하고 요 정순일 교수의 논문의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한번 사장님, 생각해 볼 죄송한데, 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97페이지 있죠? 예. 거기 국사님이 한번, 소태사님은 이를 자신의, 여기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이거, 이 노트북을 봐야 되겠네, 이게. 아, 여기 띄어진 것은 안 됩니까? 아, 뭐, 소태사는 이를 자신의 가장 전형적인 법문인 일상수행의 요법 제1, 2, 3조를 삼으면서도 채우자라는 한 단어로서 절묘하게 개혁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채우자라는 말은 채우지 말자는 육조단경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이다. 아, 또한 육조단경이 내세우는 생각 말자, 닦지 말자 하는 도노주의에 반하는 말이기도 하다. 소태사는 도노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정수사상을 조화시켜 자신의 가르침을 삼는 데 가장 적합한 증거로 사용한 것이 육조단경이었다. 동시에 육조단경으로 대표되는 전통 선불교를 초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었던 것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결국 깨어있는 본래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기 위한 소태사 자신의 기였던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처음 이제 잘 듣고, 보셨죠? 예. 그 도노에만 치중하지 말고 특히 보조가 얘기한 점수 이거를 고려 안 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들 중생들은 더. 그래서 정 교수가 그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정도로 해서 기회가 되면은 정 교수 보고 한번 여기 와서 좀 요지라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할것 같아요. 김영두 교수는 아마 부탁하면은 하루 정도는 좀 참여를 해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원불교와 육조단경 전맥시키는 특히 정 교수 마지막 부분에 한 수용허대 근기 따라 우리를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서 하셨다라고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불교와 육조단경은 요 정도로 중간에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하시지만은 다음은 육조단경 자체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게 저 겸사님 그게 도낭본이죠? 예. 예. 제가 전에 올려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게 활자가 11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활자를 공유했을 때 적어도 한 14포인트 아니면 원하시면 막 16포인트까지 키울 수 있는데, 키워가지고 공유할 때 무난하게 볼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조금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제가 조금 편집해갖고 예.
한꺼번에 다안될수 있으니까 진도 봐가면서 편집해서 그러죠. 올리겠습니다. 그거 몇주 걸릴까요, 상당히? 예. 예, 아무튼 오늘은 육조단경의 원불교 관계에서 약간의 맛을 좀, 특히 그 정교수 마지막에, 그냥 단순히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 조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공부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더 지났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